84번 별표 치세요. 모든 교과서의 대다수 마무리 또는 비상출판사에서는 수학 익힘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의 수학 선생님께서, 그렇지, 수행평가로 문제를 전달 프로라에서 다음날 칠판에다가 이제 풀고 설명하는 걸 수행평가 점수로 적는 선생님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꼼꼼히 공부하시고, 오케이, 친구들한테 칠판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하길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식 적는 게 먼저 포인트야. 그렇지? xn승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무엇으로 나눴을 때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눠서 그때 몫이 있겠지. 몫을 럭셔리하게 2x 나눴다. 나머지는 그렇지 3의 n승의 x 빼기 3이야.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식을 이쁘게 적는 거. 오케이? 이게 나눗셈의 검산식이다. 그렇지? 한등식의 대표적인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이때 a, b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렇죠.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 그럼 식도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몫의 정체를 모르니까, 몫의 정체를 모르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하는 거죠. 얼마니? x에다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변수 x,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죠. 3의 n승. 3, 3은 9. 다음에 3a 플러스 b는, 여기 사라지죠, 사장님들? 여기도 사라지네. 빵이 되네. 오케이. 양은 3의 n승으로 나누면, 왜? 그건 지수니까 무조건 0보다 커요. 오케이. 그래서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나와. 더 이상 뭘 할 수 있니, 없니? 없어. 근데, 문자는 두 개니까 식을 두 개 만들어야 돼.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문자를 줄이는 무슨 법? 대입법. 무슨 법? 대입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b는, 그렇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고쳐줘서 여기에 대입해야 되지. 그럼 a라는 문자 한 개 나오잖아. 그렇지. 우리가 문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무슨 법? 대입법. 그럼 다시 식을 이쁘게 정리해보자. 오케이. xn승,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 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qx, 플러스 3의 n, x 빼기 3이 있죠. 됐나요, 사장님들? 그래. 그러면 여기서 팁을 가르쳐 줄게. 봐봐. 뭐가 반복되고 있니? x 빼기 3, x 빼기 3 보여, 안 보여? x 빼기 3의 인수를 가지고 있죠. 그럼 필히 이 속에도 x 빼기 3의 인수를 가지게끔 출제자가 냅니다. 여기에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2라면 여기는 x 빼기 2의 인수를 가지게끔 해.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이걸 인수해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x 빼기 3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xn승, x 빼기 3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 x 제곱이죠. x니까 x니, 그렇지. 됐니? 상수하면 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죠. 그럼 마이너스 3을,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a 플러스 3을 해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되지. 이렇게 우리는 이 속에 x 빼기 3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상큼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이게 팁이에요.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qx 플러스 3의 n x 빼기 3.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x 빼기 3을 상큼하게 사라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xn승 x 플러스 a 플러스 3 응, x 빼기 3 곱하기 qx. 여기는 3의 n승이 되지. 됐나요? 그럼 드디어 다시 한번. 이 놈의 정체를 모르니까 x에다 몇을 대입해? 3을 대입하는 거지. 그럼 3의 n승. 오케이. 맞네요. 3 넣으면, 당황했어. 3 넣으면 6 플러스 a. 왜 그러노? 6 플러스 a. 여기는 3의 n승만 나오지. 양변에 뭘로 나눌 수 있어? 이놈이 0보다 크니까 3의 n수로 나눌 수 있죠. 그럼 나누니까 6 플러스 a. 여기 조심해. 나눴으니까 이건 1이 되죠. 0이 아니라 뭐라고? 1. 아, 이거 한 번씩 실수하더라고, 여러분 친구들이. 오케이. 저거 a는 얼마가 되죠, 친구들? 그렇지, 마이너스 5가 되겠어. 그럼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얼마가 돼? 그러니까 15죠. 15 빼기 9니까 6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5, B는 6.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6.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식을 이렇게 이쁘게 정리하는 게 포인트. 이놈의 정체를 알아볼라? 몰라. 이 값이 여기는 x는 3을 대입해.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문자는 두 개인데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법? 그렇지, 대입법. b는 마이너스 3에 빼기 9를 대입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식을 적어보면 어머나 세상에 x-3, x-3. 그럼 이 속에 필히 x-3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였어요. 만약에 x-2면 이 속에는 x-2라는 인수를 필히 가지고 있다는 거. x-1, x-1이면 이 속에 x-1이 인수를 필히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도 필히 공부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